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. 아, 2021년 올해는 제가 텃밭 가꾸기를 너무 게을리해서 영상을 그동안 안 찍었었거든요. 근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의 부모님도 보실 수 있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정말 볼 것 없고 보낼 것 없지만 예, 같이 봐주시고요. 다음 주에는 진짜 애틀랜타에서 너무 예쁘게 텃밭을 가꾸고 계신 분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미나리 어디다 심을까요? 앞마당에서 심으면 출퇴근하면서 매일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집 앞마당에 제가 이렇게 꽃도 심고 채소들도 심고 출퇴근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. 요 미나리는 요거 주신 언니가 작년 12월에 주신 거 여기다 휙 던져놨는데 3월 중순부터 꽃이 피어서 지금 5월 말까지 이 보라색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. 나무 이름은 모르겠어요. 언니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캔탈럽 먹고 씨앗 심은 건데 지금 이렇게 잘 자라요. 캔탈럽이 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쪽에 얘네들은 수박. 원래 시들리스라 씨가 없는데 가끔 까만 씨앗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. 가게에서 매일 수박을 자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 다 심은 건데 이렇게 다 너무 잘 올라오죠. 고추 4개는 시옷마트에서 제가 산 거예요. 한국 고추. 그리고 제가 미나리 영화를 보고 미나리도 이게 미나리라 그래서 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완전히 틀리죠. 언니네에서 가져온 또 미나리랑 비교를 해보면 종자가 좀 틀린 것 같아. 이거는 이파리가 이렇게 빼죽빼죽빼죽하고 얘는 동그랗고 별로 자라지가 않아요. 얘만 매일 거의 물을 주는데 실란치로 지난번 알디에서 59센트짜리 씨앗 사다가 이렇게 그냥 샥 너무 필지 안 필지 몰라서 휙 뿌렸는데 너무 너무 밀집돼서 피는 거예요. 근데 벌써 실란치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. 신기해요. 이거는 지금 3년째 자라고 있는 꽃들. 아, 요거는 솔직히 제가 뭘 심었는데 뭘 심은지 모르겠어요. 누가 주신 씨앗이 있어서 심은 것 같아요. 꽃나무 같은데 아직 꽃이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뭔지 모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것도 아빠가 3년 전에 심어주신 선인장이 아니라 뭐더라, 이렇게 보라색 열매 열리는 건데 네, 잘 자라고 있고 얘는 아시는 분이 주신 건데 집에서 자꾸 죽길래 그냥 여기다 심었더니 더 잘 자라요. 그리고 얘네들도 뭔지 모르겠어요. 씨앗 있는 걸 뭘 심었는데 이렇게 나더라고요. 일단 우리 저 큰 미나리는 뒷마당에 가서 심어서 미나리가 간해독에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실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요쪽 앞마당은 또 사연이 있는 것들. 얘도 다 집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. 얘는 벌써 이미 또 죽었다. 집에서 죽어서 제가 화초들을 물을 조금씩만 줘야 되는데 많이 주나 봐요.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버리다시피 여기다 놔뒀는데 다시 살아났어요. 이거는 트레이드조에서 그때 치자나무 샀는데 얘도 한 달 만에 죽더라고요. 저는 집안에서 키우는 건 다 죽어요. 한 달을 못 넘기고.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심었더니 살아나는 것 같아요. 그쵸? 밑에 새순이 나오는 거 보니까. 이런 것들은 아빠가 3년 전에 주신 거. 이것도 언니네서 저기 언니가 준 그 언니네서 주신 거 겨울에 휙 넣어놨는데 아직 꽃은 안 피고 이렇게. 이것도 언니가 무슨 나무 꽃나무라고 주셨어요. 그 나무를 휙 심었는데 나네요.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날 것 같고. 그리고 얘네들은 해바라기 씨앗이라 그래서 심었어요. 작년 재작년 해바라기 씨앗 심기만 하면 다 말라 죽고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. 이거 사실 굉장히 메마른 땅인데 알디에서 흙 사다가 그냥 팍
하기 귀찮으니까 흙 쫙 뿌리고 거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해바라기가 이렇게, 아까 저기도 해바라기 같죠? 똑같이 생겼어. 어? 해바라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 해바라기가 필까요? 이렇게 하늘하늘한 게. 옥수수를 심었어요. 작년에도 다 죽었는데 너무 잘 자라죠, 옥수수가. 옥수수를 심어놓고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또 올해도 안 나오나 보다 하고 거기에 한국마트에서 참외를 먹고 참외 두 개 먹고 그 씨앗을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너무 웃기죠.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, 참외가. 이렇게 많이 날 줄 알았으면 좀 드문드문 심었을 텐데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냥 휙 귀찮으니까 심었는데 이게 참외인지 어떻게 아냐면 뿌리에 보면 참외 그 씨앗이 같이 나오더라고요. 이건 안 나오네. 이거 그냥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을까봐요. 솎아주기도 아까워서. 이러면 다 결국은 죽을 텐데, 그쵸? 못 자라서. 옥수수에서 이렇게 씨앗이 나오는 거네요. 옥수수도 사서 심는 건 안 되고 그냥 가을에 장식용으로 파는 스프라우스에서 샀던 그 가을 옥수수 그거 슉슉 심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화초처럼 잘 나고 있어요. 올해는 뒷마당에 정말 아무것도 안 심어갖고 겨울 내내 이 두 곳에 가게에서 나오는 야채, 과일, 쓰레기들을 갖다 묻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구황작물? 정말 감자가 어려운 시기에 구황작물로 쓰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다른 것들은 퇴비로 다 죽고 그랬는데 감자 같아요, 다. 감자나 제 생각에 토마토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이렇게 심은 거 아니고 버린다고 해놓은 것들에서. 와, 이것도 옥수수는 제가 심은 건지 난 건지 사실 구분도 안 가요. 얘도 빨리 분리를 해줘야 하나라도 잘 자랄 텐데, 그쵸? 그리고 깻잎들. 깻잎들은 작년에 저기 많이 심었는데 다 뽑아버렸더니 여기 떨어진 씨앗에서 이렇게 나는 거고요. 저쪽에는 먼저 보고 올까요? 이 파는 3년 된 파. 네, 3년 된 파 꽃 피게 그냥 놔뒀어요. 잘라먹고 옆집도 주고 하다가 놔뒀더니 꽃이 이렇게 피고. 이거는 2년 된 파들. 이거는 오래 심은 파들 맨 앞에는. 이것도 찾고 잘라 먹어야지 잘 자라더라고요, 두껍게. 근데 안 잘라 먹으니까 잘 안 자라는 거예요. 올해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심었고 지금 얘네들은 가게에서 피망 씨앗 여기다 심었는데 너무 많이 심어갖고 얘네도 못 자라고 이러고 있네. 영양분이 없어서 못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깻잎들, 중간중간 깻잎들은 예전에 뿌린 그 깻잎들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어릴 때 다 뽑아주라고 하시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. 얘는 이제 쭉 알겠다. 도라지고요. 얘가 더덕일 거예요. 더덕이. 네. 이파리가 좀 틀리죠. 얘가 더덕, 얘가 도라지. 앞에 미나리라고 사온 게 더덕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똑같이 생겼네. 미나리가 아니라 간판을 잘못 보고 샀나 봐. 더덕이랑 앞에 미나리라고 사온 게 똑같이 생긴 것 같아, 지금 보니까. 와, 11불 99 값어치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쑥은 이상하게 여기 쑥 심었던 자리인데 다 죽었고 지금 저희 집에 두더지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파놓고 여기도 구멍이 있네. 지금 업체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두더지를 못 잡고 있어요. 앞뒤 지금 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두더지가 땅을 다 파고 있어. 머위는 진짜 잘 퍼지고 있어요. 한 차례 다 땄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이것도 한창 따다가 큰일 났네. 여기 두더지 구멍이 여기도 있네. 한창 따먹다가 지금 귀찮아가지고 내버려두고 있어요. 지금 앞마당 뒷마당이 다 두더지 구멍으로 세상에 뻥 뚫렸어 여기가. 그리고 우리 버려진 놀이터를 지나서 이거는 2년 된 도라지예요. 아빠가 심어놓으셨는데 안 캐고 놔뒀더니 이렇게 지금 키가 거의 제 키만 해지겠어요 올해는. 근데 땅에 지금 새로운 흙이나 거름을 좀 줘야 되는데 안 줬는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도라지가 크고 있죠. 내년에는 이쪽도 다 좀 심어달라고 아빠한테 해야 되겠어요.
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저도 밭을 하기가 싫더라고요. 아빠가 탁 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신나서 막 심을 텐데, 근데 도라지는 우리 아빠 엄마 생각나게 이렇게 크게 자라고 꽃 피겠어요 이제. 세상에, 이거 보시면 되게 예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이. 도라지 밭. 도라지가 이거 이렇게 이제 굵게 자라고 있어요. 아, 제가 집 보면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못 사고 있어요. 사실 여기다가 포도 농장 해도 될 만큼 넓은데 다 핑계인 것 같아요. 애틀랜타에서의 틀맘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좋은 주말 되세요.